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66페이지 도시 군갈기의 이반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 군갈기 이반 절차는 가볍게 먼저 기초사한다. 제목만 체크가 넘어갑니다. 기초조사하더라. 제목만 체크합니다. 66페이지 기초사 줄 것이고 통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8페이지 2번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래, 주민 의견 청취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따 줄 거예요. 그네들 이반권자거든요. 도시 군관리 이반권자는 그 말이죠. 이반권자는 도시 군관리를 이반한다. 이반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의견이 타당하도록 인정되면 도시 군관리 안에 반영된다. 이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습니다.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들어라 그랬는데 이 도시군가계획을 이반하게 될 때에는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고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느냐? 청취 방법이 나옵니다. 공청회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사전에 도시 군가 안을 짜요. 예컨대 여기다 도로를 설치라는 계획을 이반한다. 그러면 안을 만들어서 몇 번이 몇 번이 땅을 관통하는 도로가 설치될 거야. 설치될 것이다라는 도시 군가 안을 짜요. 그 안을 짜가지고 미리 이 지역 주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사전에 이렇게 공고를 해요. 공고. 이 공중에게 알린다 그 말입니다. 알릴 거 사전에 공고하고요. 와서 그 계획안을 별로 한번 보세요라고 열람을 시켜줘요. 이렇게 이와 같이 사전 공고와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공고할 때는 그 안, 도시 군가 안의 내용을 모두 공고한 게 아니고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고해요. 주요 내용만 출에서 공고하고 와서 볼람 보세요라고 열람을 시킨데 열람 기간이 중요해요.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면 됩니다. 열람 기간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이 기간 내에 열람하고 자기가 의견서를 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기간 내에 의견서 내면 돼요. 이반권자에게. 그래 의견서 들어가면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기간은 열람 기간이 다 끝나부터 60일 내에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그 도시 군가격이 결정되게 될때 사익의 침해를 부당하게 당할 우려가 있는 자들에게 미리 의견을 들어서 참작해 주자. 사익 구제를 미연에 좀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사익구제를 좀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바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사익구제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국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반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국방상, 그다음에 그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쪽 부서 장관이 주로 국방부 장관인데 이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청에 들어왔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이 되면 이반권자는 이 도시 군가익을 이반할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입니다. 자, 그 내용을 체크해보고자 하는데요. 68페이지 2번. 주민 의견 청취에서 1번,
그 주민 의견 들으라 해놓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가 입안에 도시군가 안에 반영한다.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제다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더 이해하기 좋죠.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밑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될 때 절차가 나오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 군관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는 도시 군관 안에 주요 대응 갖다 줄 거예요. 주요 대응을 공보 또는 둘 이상 일간신문 네, 게재하고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공고했다고 하면 돼요. 공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요 대응을 공고한 때에는 며칠상 그 안을 일반한테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가 14일상 그거 체크하십시오. 며칠상 열람을 제거하는가 14일상. 그 다음에 이런 공고된 도시군가 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다음 주거 열람 기간 내에 특광특특시장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밑에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이방권자죠.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가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다음 밑줄 거예요. 열람기간 종료된앞부터 60일 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줘라. 이렇게 돼. 며칠 내 반영을 결정해서 알린가? 60일. 이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가셔서 지방의 의견 청취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그 다음에가 지방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읽어두셔야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 다음 밑줄 딱 쓰시고 이방권자 이렇게 씁니다. 이방권자. 이방권자는 도시군관리를 입안했다 또는 입안하려면 결정이 아닙니다. 입안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까지. 어떤 거냐? 1.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으로 설치정비 계량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71페이지 도시군관리계 결정. 이제 입안이 이루어졌다면 결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결정을 하게 될 때는 크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한 장 넘어갔다 오겠는데요. 72페이지 결정 절차에서 보니까 이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결정 절차는 크게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만 보자면 1. 협의했다 똥함이 딱 줄 것이고 그 동그란 1번을 보시면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이라든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은 해양수산부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이라든가 미리 협의해야 된다.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받은 앞으로 30분의 의견을 제시해라. 이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그래 협의를 먼저 하죠. 협의.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 심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란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장은 도시군가를 결정하면 중앙도시는 심의 거쳐야 하며 시도사 시장수가 도시군가를 결정하면 시도, 시군에 있는 도시군의 심의 거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합의하고 심의 거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을 읽어두셔야 되겠네요. 이 협의하고 심의 꼭 거쳐야 되냐? 예외가 있어요. 이걸 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없다 할 때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절차상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냐?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로 국방부 장관이겠죠. 이런 관계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만 해당한다. 그 말은 뭐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생략해 주세요. 이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게 될 때 잘못하면 국방상 기밀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으니까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만, 이걸 누가 요청해야 되냐?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만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설령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으면 협의하고 심의 절차 생략 못하고 협의 절차, 심의 절차 걸쳐서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합니다. 자, 그거 꼭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보시면 아시고 넘어가서 보면은 가로 5번 나와있죠. 가로 5번 고시가 나오고 열람이 나와있죠. 고시, 열람.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도시 군가에게 결정을 고시는 국장이 하는 경우는 간부부터 하고 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줘라 이렇게 했고 시도사 시장수가 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 도시 군가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란 취지, 위치, 면적, 규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방법으로 꼭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복잡을 몰라도 돼. 그냥 아 고시하구나. 우리에게 알리는 고시, 구속적 계획이니까 알고 볼 시에서 알려줘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줄, 그 국장 도산 이렇게 만약 자기들이 결정했다면 그 서류를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관계 특광 특특시장사한테 송부해줘라. 그리고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특광 특특시장수 인해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밑에 쭉 내려가셔서 3번에 1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도시 군가에게 결정이 있었다. 그러면 언제 효력 받았느냐?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 하면 틀리겠습니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조금 전에 지용도면 말씀드렸죠? 그 지용도면을 딱 만들어서 보여줘라. 고시한 날에 그 효력 받았어야 한다. 그래. 여기다 기반설정인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가에 위반해서 딱 결정고시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엇까지 있어야 된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용되면 여기까지가 도로 설치할 땅으로 확정됐다 라고 이 지용됐다 표시를 해요. 그 도면을 지용되면 합니다. 이 지용되면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고시를 해줘야 돼. 알고 볼시. 이렇게 고시한 날 효율에 봐서 한다 그랬죠? 효율에 봐서 한다. 이게 중요해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율에 봐서 한다. 고시. 고시한 날 다음 날 하면 됩니다. 고시한 날에 발산다 그 말은 이게 도로 설치 예정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이제 토지용 시 구속을 당하게 돼요. 함부로 자기 땅이라도 바로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개발행위를 못하게 돼요. 개발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을 당해요. 자, 이때 지용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작성하는가 기억봐 보세요. 특광특특시장수가 작성하기도 하고 니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의사가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지용돔이는 뜻이 나옵니다. 지용돔이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용됐다고 하면 지용됐다가 도시군관리계 하는 사항을 이번에 도시군관리로 결정하기를 기반서를 일종인 도로 부지로서 결정했다면 그 결정된 사항을 자세히 밝혀서 표시해 줍니다. 이걸 지용됨을 하죠.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에 있게 될 때 후속 조치로서 지용됨의 작성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 지적이 표시된 지용도에 도시군관리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약적으로 지용도면 한데 이걸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의사가 도시군관리 직접 위반한 것은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소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 지용도면 작성자는 도시군관리 위반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성은 위반권자라면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2번. 이 지용도면을 작성했던 자 중 팔도되어 있는 시장과 군수 있죠. 그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 하는데, 이 대도시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기들이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는 스스로 확정 고시해서 끝을 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지용도면 작성자 중 대도시장이 아닌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 있죠. 이 자들은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상급자인 도의사님한테 승인시장에서 승인고시를 받게 돼요. 승인고시에 있기 전엔 법적 도면에서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도시장은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고시한다는 거. 그런데 대도시장 아닌 시장과 군수는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하는 거. 도의사한테 승인시장에 들어갈 때 도의사는 들어왔던 지용도면하고 이렇게 결정고시했던 도시군관성을 대조해서 큰 차가 없으면 30분에 승인고시를 해준다는 거. 이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 지용도면을 작성했던 건이 이거였다.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형과 관련된 내용을 자기들이 입안해서 결정고시하고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그것만은 자기가 스스로 지용도면을 확정고시하기 때문에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다는 것. 그 내용이요. 2번에 나와있죠. 76페이지 2번 지용도면 승인해서 대도시장은 제한다. 그러면 앞에 시장은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 시장이죠. 그런 50만 미만 시장이나 군수는 지용도의 도시군관리사항에 관한 지용도를 작성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무엇은 제외되니까 승인받을 필요 없냐.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에서 변경한 도시군관은 제외되니까 그 건에 대한 지용도를 작성했다면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고시한다는 것, 시장수가. 그리고 지용도면 승인신청을 받은 도의사는 지용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성을 대조하여 차고 없다고 인정되면 30년에 지용도면을 승인해 줍니다. 그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4번 이 도시군관리계 정보 나와있죠. 1번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이 도시군관리계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에서 바로 재검토에서 정비하냐 5년마다. 그래 특광특특시장소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군관리계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서 나가야 되냐 5년마다.
지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 두 가지를 잡아야 되죠. 뭐뭐 도시 군관리 계획하고 지금 도시 군 기본계. 그래 이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 계획은 도시 군 계획에 해당하죠. 이 두 가지는 그 지역의 특광 특등 시향수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 왜? 이것은 어렵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해 놓은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어렵게 정책을 조율해서 만든 계획인 만큼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다 보면 자기 지자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32회 때 나왔던 건데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죠.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씁니다. 틀린 거 해서 4번이 답이었던 것인데 도시 군가의 결정 여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그랬죠. 다음 날이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던 것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예제 3번 한번 보세요. 주민이 도시 군관리 위반을 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소의 동의요건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권을 제한한다 해놓고 기는 1번, 2번 다 기는 5분의 4라고 했죠. 근데 2번 3분의 2가 틀렸죠. 남의 다 지산대체 2번 다 3분의 2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인데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71페이지로 다시 가셔가지고 71페이지 이 도시군가의 결정권자를 잘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군가의 결정권자 71페이지에서 1번 도시군관리 시도사가 직접 또는 시정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안에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있습니다. A가 별표 5개짜리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왜 1번, 2번, 3번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 특히 3번, 4번부터 올라가겠는데 3번 동그란 3번 보면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는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할 수 있으니까 뭐냐 국계국시 이렇게 암기하세요.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고 뭐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은 결정 못해요. 뭐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이것들은 국장이 위반하거든요. 국장이 자기가 국토교통부장 자기가 위반했다. 이것은 자기만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구인데 개발 제한구역인 이 그린벨트
개발장구 지정과 편향한 도시군이라고 또 국장만 결정해요. 그 말은 개발장구 지정과 변경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도시군을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국가교육과 연계를 한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과 무관하면 시도사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을 결정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외울 때에는 국계, 국시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국계, 국시. 국계, 국시.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쉽죠. 이것은 오직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할 수 있는데 뭐냐? 수산장 보기죠. 그래서 해수장 암기할 때 해양수산부장을 해수장이라고 수가 나오니까 수산장 보고요. 수산장 보고 입장과 변한 도시군가역은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냐? 1번만 받으세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한 도시군가역은 시장수가 결정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79페이지 4번과 5번 한번 볼까요? 4번과 5번을 보시면 4번 도시군가역의 결정권자가 다른 게 이렇게 돼 있죠. 29회 때 나왔던 건데 개발장구 지정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2번 도시자연공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시군을 누가 하냐? 이것은 도시자연공구역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엎어치면 시도가 되죠. 그래서 시도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도사고 대도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국토교통부는 못해요. 그리고 3번 개발장구 변경 이건 국토교통부장을 합니다. 4번과 5번도 4번 끝에 4번 국시라고 하나 있죠. 국가교육과 연계하여 시가 주요 지정 이것은 국시라고 암기했는데 이건 국장만. 5번도 끝에 국토교통부장 위반한 도시군가는 국장만 결정하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는데 2번은 시도사하고 대도시만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제 5번 보면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만 모두 고른 거.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것은 용용용 기사지 이미 있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개시수도 이것도 알고 자 그래서 기억 도시자원공급은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개발밀도가 있죠. 여기 없죠. 개발밀도가 없으니까 땡. 도시발사업, 여기 도시발사업하는 계획 있죠? 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있죠? 그래서, 니은만 도시공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남은 다 도시공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죠? 자, 그 다음 예제 6번 한번 볼까요? 6번까지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시켰는데요. 자, 6번 보면 너무 쉽게 나왔음을 알 수 있죠? 주민이, 도시군가역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군가역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가역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청구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끝에 부담시킬 수 있다. 맞죠? 2번 제한서에는 도시군가역의 도서하고 설명서도 첨부해서 내죠. 맞죠? 3번 도시군가역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죠. 처리 결과를 제한자부터 45일 이내에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안이 있으면 이래 30일 연장해서 알려주면 되죠. 4번 산업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하는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틀렸죠.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기지산 대체입이라고 그랬죠? 기지산 대체입 다섯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산업유통개발진구 지정과 변한 도시군가역은 위반 제한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5번
도시 군가익을 위반하던 자가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경우 국공지는 동의 대상 토지면에서 제한다. 맞죠? 포함한다 하면 틀리고 제한다. 국공지는 동의 대상 토지면에서 제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반서를 증인 공원의 설치를 위한 도시 군가익 위반을 제한하라고 한다. 그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3분의 2죠. 그런데 이 땅은 국유주고 이 땅은 사유지예요. A꺼고 B꺼고 C꺼라 가정입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공원을 설치한 도시군과 위반을 제한할 때는 국공이 있다면 국공이 제하고 사유를 바탕해서 1, 2, 3,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토지소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증을 마무리 짓고요. 81페이지 이하 이제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